장동건, 원빈, 정우성 누가 가장 잘생겼나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뭐 누구를 꼽아도 이상하지 않은 다 잘생겼어요. 네. 사실 그 영역이 되면은 누가 더 잘생겼냐라는 건더 이상 의미가 의미 없죠. 네, 없지. 의미 그렇죠. 없어요. 뭐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남들이죠. 그렇죠. 네, 장동건, 정우성, 원빈 정말 어우, 끝이죠. 뭐 누가 더 잘생겼냐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 없어요. 네, 그렇죠. 그냥 그 잘생겼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그 이렇게 잘생긴 남자 스타들을 이렇게 9개로 쪼개가지고 가운데 한 자리만 비워놓고 정우성, 원빈, 장동건, 뭐 고수, 뭐 조인성, 뭐 이정재, 뭐 무슨 현빈, 뭐 다양하게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 캐놓고 가운데 하나만 딱 비워놓은 다음에 본인의 사진을 넣어보세요. 정말 최악이다, 최악. 정말 최악이 되는 그런 거. 최악이다. 그런 거 이제 여자 버전도 있었어요. 뭐 김태희, 한가인, 뭐 송혜교, 전지현, 손예진, 전지현, 망정. 막 이런 정말 우리나라의 탑스타들 정말 예쁜 분들 그렇게 해놓고 가운데 비워놓고 얼마나 잔인해. 그럼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걸 한번 느껴보라 이거지. 네. 그만큼 어떤 영역을 넘어갔을 때 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맞아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저희가 한번 그런 비교를 해보면 또 재밌잖아요. 네. 그렇죠.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비교가 잘 없고, 잘 없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희가 가격대를 완벽하게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네. 가격대가 완벽하게 맞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진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가 가격대가 600만 원 중반, 700만 원 초반, 900만 원 초중반 이렇게 지금 가격대가 나와 있는데 670, 720, 940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콜링스가 OM2HA로 출사표를 던졌는데 요거 말고 이제 점원이 나왔으면 점원이나 아니면은 그 트레디셔널이 나왔으면은 막 660, 뭐670 이렇게 하고 딱 맞았을 비슷하게. 텐데, 네. 요게 지금 에디론닥이라 조금 가격이 올라갔고 구도는 뭐 원래 조금 비싸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다마수, 다마수. 다마수 차이. 약간 한250 둘이랑 300한 명이랑 누가 더잘 치나. 그 정도. 그 정도 다마수 그게 뭔 여러분 차이야? 조금 감안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브랜드에 이 정말 엄청난 브랜드의 OM 바디 특집. 그쵸. 그 요새 보면은 D바디보다 OM 바디 선호가 좀 많아요. 지금 전부 많은 다 분들이. OM이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D바디는 아무래도 치다 보면은 좀 자기가 부담스럽고. 좀 실제로 큰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이 사운드 자체도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너무 좀 세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들,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이 좀들 수도 있기 때문에 OM 바디가 그냥 연주감, 착용감, 사운드에서부터 뭐 되게 밸런스 좋게 만족감이 있는 그런 좀 악기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면 OM을 또 그런 오래 것 같아요. 치잖아? 그러면은 또 D바디 또 병나더라고요. 또 아하, OM을 한 4, 5년 치던 부족한. 분들이 아, 나 너무 D바디 갖고 싶다. D바디 갖고 싶다 했잖아. 근데 또 OM 팔고 D바디 사잖아요? 겁나 후회해. 진짜. 다 내가 정말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나중에 그 어떤 여유가 생겨갖고 자금의 여유가 생겨서 OM을 치다가 D바디를 추가하는 것만 모르겠는데 아, OM 그렇지, 그렇지. 팔고 D 사면 무조건 후회합니다. 맞아, 맞아. 예. 그건 그냥 맞습니다. 뭐 D 팔고 OM 사서 후회하는 것보다 그 반대가 좀 세더라고. 맞아. 그러니까 요새 보면은 OM이 그만큼 지금의 음악 트렌드에 훨씬 더잘잘 맞는 맞는, 맞아, 사운드를 맞아, 내주는 맞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늘 OM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산타크루즈의 OM 모델 672만 원이고요. 그리고 콜링스의 OM2HA 718만 원. 그리고 구돌의 왕 트로마 네, 936만 원입니다. 자, 일단 형태는 셋다 OM이고요. 탑큰 차이만 볼게요. 탑은 시티카 스프루스, 콜링스는 에디론다. 그리고 구돌은 에디론닥인데 그중에도 마스터 그레이드. 바디는 전부 다 인디안 로즈우드고요. 그리고 넥은 산타크루즈 마호가니, 구돌 마호가니, 그리고 콜링스는 혼두라스 마호가니. 흔들지 마, 원이. 네, 너트는 전부 다 44.45mm로 다 핑거 스타일에 적합하고요. 지판은 셋다 에보니, 픽업은 에보니. 셋다 없습니다. 피지컬 차이가 좀 있어요. 구돌은 같은 뭐 OM 바디라고 하더라도 일단 키도 다른 애들 101인 대비에 얘는 102.5로 좀더 크고요. 그리고 두께가 이둘다 이제 다 다르네요. 두께가 네. 콜링스 98, 산타크루즈 102, 트로마가 107로 점점점 두꺼워지는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게도
나머지 두 개는 1.87, 1.89 비슷한데 그 트로마만 2kg가 넘어요. 2.03입니다. 예, 바디가 크니까. 어쩔 수 없죠. 네, 그런 식으로 뭐 요런 데서 좀 같은 OM이라도 실측 수치 차이가 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한 줄평 그때 어떻게 나왔는지 점수랑 같이 알려드릴게요. 산타크루즈 OM은 미국 킹스맨 사람을 아하. 홀리는 매력남 9.5, 9.5 나왔습니다. 아우, 죽이네. 네, 그 다음에 OM2HA는 너의 테일은 디테일이었구나. 저는 남일 나일 그래서 9.0, 9.0. 근데 이게 OM2HA 말고 점원은 9.5, 9.5가 나왔어요. 9.5, 맞아요. 네, 이미 얘도 9.5, 9.5를 받은 모델이었다 라는 걸 전해드리고, 그 다음에 트로마는 명호씨 왕족을 만나다. 저는 트라우마 생길 만큼 좋은 사운드 19.5. 얘는 진짜 이 가격에 비해서 사실 모셨죠. 네, 정말 그때 아이고 만나면서 영광입니다 뭐 이런 거였어요. 네,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이미 평가를 받았던 기타들이기 때문에 뭐가 더 좋냐기보다 늘어놓고 한 번에 치는 호사를 누려보자 그냥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걸 절 주시고 스트로크 사운드 외관 뭐 보신다고 네, 외관을 몰라 그랬어요. 일단 헤드 모양이라던가 지금 보시면 얘들 두 개는 이렇게 딱딱딱 잘려있잖아요. 네, 도끼 살짝, 네.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고 라운드 컷. 여기 이제 얘가 이제 가장 상이고 사실은 얘들보다 훨씬 체급이 높다 보니까 바인딩에 네. 이렇게 메이플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네. 메이플이 들어가 있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확 그렇죠. 주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에디론닥 스프루스라고 하더라도 색상이 네, 조금 다르죠. 차이가 나고요.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핀 그렇습니다. 핀이 네. 좀 다르죠. 네. 그죠? 브릿지 핀 자체가 네, 좀 더 고급스럽게 좀 사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픽가드도 뭔가 조금 더 네. 조금 더 질감 자체가 살짝 이쪽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약간 좀 더 네. 보이는 느낌이죠. 네, 전반적으로 외관도 이 두 개는 거의 비슷하고 스프루스의 색감 차이만 난다면 그렇죠. 이쪽은 애초에 아예 좀, 고급화 되어 있다는 느낌. 좀 더 높다는 게 느껴지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트로크 훅 풀고 한번 쭉 가볼까요? 네, 우리 산타크루즈부터 갈게요. 가격 낮은 순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낮은 거부터 쭉 가볼게요. 다 같은 거 치겠습니다. 똑같은 거. 아, 멋질까? 신난다. 멋질까. 아이, 뭐 그거지. 이. 이치라고? 네. 이지면 무조건 열린 걸로. 네. 와, 와, 이거 좋다. 9.5, 9.5. 와, 이. 와, 찰랑거린다. 나 망치는 거 들리지? 진짜. 홀린다, 홀려. 진짜 좋다. 진짜 홀리네요. 와, 얘는 그거보다 좀 CR이 굵겠죠 사운드가. 네,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알이 굵어요. 앞으로 더 튀어나옵니다. 자기 주장 좀 더 있죠. 네. 홀리스잖아. 좀 더 밀고 나오죠. 과연 왕 예, 왕이라고 해도 그래도 다 비싼 건데 비슷하지 않을까? 달라 다마스가 다르네 이거. 이거는 다마가 다르다. 이거 뭐 이래 자기가. 아, 이거는 미쳤다. 이거는 그 약간의 깊게에서 오는 그 깊이까지 있으니까 소름 돋아요. 와, 이거 넓힌 게 신이 안 쓴 것 같은데. 진짜 그 깊이가 베이스에서 이렇게 오는 이 오우. 와, 이거는 뭐야? 진짜 좋네. 너무 좋다. 아, 이거 얘들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닙니다. 네, 절대 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요.
산타크루즈가 뭔가 정말 사방의 매력을 막 뿌리는 느낌. 맞아. 이렇게 뿌리는 느낌이고 콜링스는 그 중간에 약간 자기의 그 어떤 주장이나 이런 심지가 딱 맞아, 느껴지는 딱 느낌. 앞으로 고집스러운 느낌. 얘는 그걸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왕이야 이러면서 그 뒤에 울리는 그 울림통까지 내가 왕이야 왕이야 왕이야. 어 대단한데. 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아 이게 진짜 장난 아니다. 와. 핑거 사운드 보여줍시다. 그 핑거. 네. 핑거부터. 아 핑거부터. 자, 산타크루즈부터. 산타크루즈부터. 멋질까요? 핑거요? 뭐 쳐볼까요? 핑거는 조금 여유 있는 걸로 해보죠. 전부 다 광수 쳐볼까? 오케이. 전부 다 이제 오픈으로 이제 카퍼 안 끼고. 카퍼 안 끼고. 네. 카퍼 끼고 할까? 안 끼고. 카퍼 안 끼고. 넓은 오픈, 광수. 넓은 거니까. 전부 광수 쳐보겠습니다. 네. 다시 칠게요. 다시. 네. 자, 평소에 잘 하지 않는 D 광수. 평소에 잘 하지 않는 D 광수 가볼게요. 소스는 들리세요? 우와. 어때요? 너무 좋지 뭘 어때. 산타클로즈도 진짜 좋네. 9.5.9.5대요. 와 진짜 좋다. 가봅시다. 계속 가볼게요. 네. 이게 이렇게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좋으라고 하는 거. 좋아 지금. 좋아요. 가보겠습니다. 아, 알 살아 있는 거 봐. 와. 이것도 서스테인이 좋은 것들은 네네네. 전부 다 그런가? 와. 와 이거 진짜 좋다. 나 빨리 구들 쳐보고 싶어. 이게 저는 스트로크는 산타크루즈가 좀 더 좋았거든요. 산타크루즈가 좀 더 좋았는데 이 광수 D광수는 콜링스가 한 수 위라. 한 수 위인데 이거. 네 생각이 드네요. 둘 다 약간 장점들이 좀 명확한 것 같아요. 가볼게요. 오. 5-6번 줄 미쳤네요 진짜.
현타 오네요. 치다가 현타 온대요. 와 진짜. 가 진짜 너무 좋은데. 기타가 아. 소리 들려? 저렇게 맞춰도 이렇게 좋다고? 이거 소리 이렇게 좋다고? 아 진짜 좋다. 이제 아 좋네요. 네 좋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거야? 현타의 온상이네 정말. 오. 아 근데 이 확실히 그 이 트로마의 장점은 이 바디가 조금 더 두껍다라는 데서 그렇죠. 오는 것 같아요. 그게 방금 전에도 다른 기타들 너무너무 좋았지만 트로마를 딱 치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냐? 어? 이게 튠이 더 낮은가? 이게 감싸는 느낌이 네. 딱 밑에 나는 생각이 들 만큼 밑단이 들려오니까 마치 진짜 기분상 튠이 낮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트로마는 다른 악기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밸런스와 해상도와 그리고 그런 풍성한 배음에다가 깊이까지 가지고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이 두 기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너무너무 좋은 퀄리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트로크를 칠 때는 산타크루즈에 조금 더 귀가 갔고 아르페지오를 칠 때는 이 콜링스 쪽에 조금 더 귀가 사로잡혔던 저도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네. 왜냐면 얘가 이제 그 매력을 여기저기 이렇게 흩뿌리는 그런 것 때문에 맞아요. 스트로크를 쳤을 때 진짜 뭔가 그 킹스맨의 그 마지막에 그 막 폭죽 터진 막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맞아. 매력이 막 여기저기 막 진짜 막 파파파팍 튀는 느낌이고 얘는 그 스트로크를 칠 때는 약간의 그 중간에 고집이 조금 보이는 느낌. 맞아요. 근데 아르페지오를 칠 때는 그 한음 한음이 장인이 빚어낸 것 같은 느낌. 거기에 비해서 산타크루즈는 조금은 라이트한 느낌.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정확합니다. 좀 있고. 네. 그리고 그 두 가지의 매력을 일단 동시에 아우르면서 깊이감이 조금 더 있는 게 트로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이에요, 왕 그냥. 진짜 좋네요. 그냥 뭐 왕, 뭐 영의정, 네. 좌의정 뭐 이렇게 그냥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게 뭔 상관이야. 아까 얘기했던 정우성, 야 뭔 상관 있어. 뭐 그래, 뭐 이제 뭐 그냥 네 그렇습니다. 그냥 뭐 다 잘생겼어. 대단하네요. 네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냥 취향이고 그리고 뭐 어차피 못 사요. 네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그 콜링스 쳐보셨는데 어떠신가요? 콜링스랑 구더랑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좋아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맞아요.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차피 이거 뭐 셋 다 마음에 품고 있어도 한 대 사기도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현실을 생각하자면 일단 선호를 만들어 놓는 걸 즐기는 걸로.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 정말 명기 중에 명기들을 모아놓고 OM바디 특집을 해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뭐 D바디 특집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대단한 정말 공방 브랜드들 초하이엔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어디서 이런 짓을 해보겠어. 그럼요. 얘네들 세대를 늘어놓고 이런 짓을 한다고. 맞아요. 이건 맞아. 뭐 진짜 호사죠 호사. 맞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이런 호사스러운 이런 비교 시연 특집 계속해서 만들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그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런 짓 좀 많이 하게 귀호강하게. 아 좋아요. 우리를 치는 당사자로서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아, 정말 듣는 저로서도 행복하고 네. 우리를 위한 콘텐츠 여러분들을 위하는 척 우리가 즐기는 콘텐츠. 네 이렇게 오늘 OM바디 비교 시연 특집 해봤습니다.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시리즈를 계속 개발해서 가지고 나올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